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리고 한 바퀴 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유럽, 중국, 미국 중에 어디가 제일 핫합니까? 일단은 핫한 시장은 현재 기준으로는 유럽 시장이. 유럽 시장? 예. 반등폭이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조금 나중에 먹어보고. 네. 중국부터 그럼. 잠깐. 일단 중국 마감 말씀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사실 모멘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벤트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7%, 그다음에 네. 심천 성분 지수 플러스 0.67, 네, 항셍 지수는 한 플러스 0.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 기대감 속에 상해 과창판이 플러스 2.43, 그다음에 심천 창업판이 플러스 1.74, 그다음에 항셍 테크 지수가 플러스 0.86. 기술주들 많이 올랐네요. 예, 우리로 치면 뭐 코스닥 비슷한.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이 좀 많이 올랐는데 무슨 이유가... 정책이었어요? 예, 정책은 발개위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은 이제 발개위라고 하면 저희가 좀 어감이 안 좋은데 발개위? 이제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신흥산업 육성 정책 가속화하겠다라는 방안을 또 이제 내놨습니다. 네, 이제 거기 내용은 뭐 칩 산업, 반도체부터 해서 이제 첨단 부품, 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뭐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백신이나 진단 키트 등 네. 이런 바이오 산업도 국가 중대 프로젝트로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는 그 전일에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그 주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2060년까지 중국이 탄소 중립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뭐 탄소 중립화라는 게 뭐죠? 예, 탄소 제로. 제로. 예, 탄소 제로 2060년에 우리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거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중국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탄소 배출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네. 약 28% 정도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윤기 실리콘 자재라고 하는 이제 태양광 관련주가 네. 네,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등 좀 테마틱한 상승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가 패널 만드는 회사입니까? 예,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으로. 예, 이제 단결정, 뭐 다결정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탄소 중립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등등으로 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휴, 2060년이면 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40년 남았는데, 시장은 그거에 움직이네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탄소 중립화를 선언했다는 것 자체만은 좀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아, 그동안의 기조와는 조금 좀 다른 겁니까, 그럼? 오늘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서 탄소 중립화라는 게 중립이라는 게 뉴트럴이라는 뜻일 텐데 예, 예. 탄소 제로라고 안 하고 중립화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정확히 이걸 혼동해서 아, 좀 쓰긴 하는데 탄소 저는. 배출을 안 한다 아예? 네, 탄소 배출을 이제 화석 연료 같은 걸 제로로 쓴다는 뜻일까요? 뭐 아니면 개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 탄소 어쨌든 탄소 배출을 정말 제로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배출을 하더라도 안 하는 어딘가에서 뭔가 좀 깎아먹는 뭘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썸을 해서 아,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네.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방금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네. 길게 남은 거 아니야? 예. 저도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네. 지금 당장 기조가 많이 바뀌었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도 그런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대선의 판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소위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가세한다는 그림은 이제 좋을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그림이 나타났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금일은 또 좀 재밌었던 건 나이키가 아무래도 호실적 기록하면서 지금 시간 내에서 아마 10% 이상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중국에서도 안타스포츠냐 이제 인형이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웨어 판매하는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안타스포츠 예 인형 예. 인형 이인형이라는 것도 회사 인형입니다. 이름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안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휠라 예. 때문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휠라 라이센스 아웃해서 예.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이런 회사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이키의 호실적에서 그럼 어디에서 어느 역할 때문에 호실적이 나왔냐라고 하면 뭐 한 두 가지라고 요약을 좀 해주더라고요. 네. 일단 디지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제 코로나 사태였으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네, 바로 사는 아무래도
마트에만 깔았었으면 타격을 크게 받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주문이. 네. 알겠어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 중화권 매출이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이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6% 정도 성장을 한 게 좀 유의미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중국 지표 많이 못 믿는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들 못 믿으시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글로벌 기업인 나이키가 매출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중화권 매출이 좋다. 아, 중국에서 운동화, 특히 나이키 운동화 잘 팔렸구나. 그렇죠. 별일 없구나, 중국은. 예. 운동화, 운동기구 같은 거 파는 게. 이게 중국은 코로나에서 확실히 해방이 돼서, 뭐 그렇겠네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방이 돼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건 맞구나. 네. 라는 대체치로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투자의 요령이네요.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나이키가 중국에서 괜찮았어? 그러면 중국의 다른 스포츠 업체들도 나쁘지 않았겠구나. 예, 맞습니다. 하는 추측을 하면서 주가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코로나 영향권에서는 제일 빨리 좀 탈피한 국가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때 이 중국 시장 내에서 최근에 계속 조정 기간을 겪고 있지만 섹터별 움직임을 트래킹하실 분들은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탈피가 된다고 했을 때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참고차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이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중국 쪽은 마무리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시트립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추석 같은 거죠. 국경절 연휴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에 따르면 연휴에 엄청나게 막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행 수요가? 네, 여행 수요가. 중국 안에 내국 여행이겠죠? 네, 내국 여행입니다. 연인원 6억 명에 달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한답니다. 네. 뭐 일단 전년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6억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굉장히 좀 회복이 많이 된 수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년에가 한 8억 명 정도 됐었습니다. 국경절 때. 예. 한 75%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이런 대규모의 여행 수요 이후에 중국 인민들의 생각이 정말로 변할 수도 있겠다. 이제 아, 정말로 코로나가 끝났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과거처럼 정상화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이 국경절 연휴가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중국의 지표들은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라면 중국 내부에서의 항공 수요가 빠르게 잘 살아나는지, 아니면 그런 이후에도 사람들은 불안해서 비행기를 안 타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그게 미국인 마음이랑 비슷할 거고, 뭐 그러면 미국의 항공주들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네.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여행, 여행이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찜찜하면 중국 당국이 어떤 이유라도 막았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국경절이니까 이건 못 막나요, 나라님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중국은 어쨌든 정부 공식적으로나마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했죠. 네. 근데 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가 위축이 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한 건데,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중국 내에서 풀린다면, 뭐 실제 사실 뭐 사망자가 뭐 예를 들어서 더 늘고 아니면 확진자가 데이터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문제로 삼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네.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현상처럼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들으면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매번 그렇죠. 알겠습니다. 중국도 재밌는 뉴스들이 꽤 많았네요. 예, 오늘은 좀 그래도 예. 약간의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뉴스도 있고 재밌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네요.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추석에 예전처럼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 건가, 이번 추석은 좀 참아야 되나, 약간 참는 쪽이 캠페인이 되고 있긴 하죠. 예, 최근에는 제 주변에서도 좀 참고, 그래서 반대로 택배 수요, 그러니까 근래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CJ 제일제당이 아니죠. CJ 네. 대한통운이 네. 주가가 한번 막 올라가는데 그 일련의 해석이 몸은 가지 않지만 선물은 보낸다. 뭐 이런
이런 느낌이 메뉴 강해서 그랬다 뭐 이런 그러게요. 소리도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번에는 많이 드시들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유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유럽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닥스 지수는 한 플러스 1.24, 그다음에 영국 FTSE 지수가 한 2%대, 대부분 유럽의 주요 지수들은 한 1% 중반대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월요일에 이제 급락한 이후에 2거래일 만에 좀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는 거라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요. 다만 좀 여러 가지 지표가 혼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파악할 필요는 있는데 네. 오늘 주요국들의 유럽 주요국들의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지표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버렸어요.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 예. 제조업 PMI는 공장이나 회사들 구매 부장들 설문조사한 거고. 네, 예, 맞습니다. 서비스 PMI는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예,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당연히 이제 이 비제조업 PMI라고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예, 관련된 담당자 관계자가 요즘 경기 어떻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동그라미 친 걸 텐데. 네, 예, 맞습니다. 다르게 나왔어요? 예, 완전히 갈렸습니다. 일단 오히려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독일 기준으로 해서 독일이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56.6으로 18년 7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전망치가 53이었거든요. 근데 49.1이 나왔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I 전망치가 51.5였는데 이제 47.5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오. 저희가 50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확장 국면 내려가면 위축 국민으로 보는데 네. 유로존 전체 서비스 PMI도 50.6이 전망치였는데 47.6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가 보다 네. 이렇게 해석합니까? 심리적인 걱정이 지표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네. 이제 월요일에 그래서 급락을 했고 뭐 영국이 락다운을 결정을 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막 몰려왔는데 시장이 학습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한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과거에 코로나를 처음 겪었을 때와 이제 재확산이란 걸 겪고 있는데 이 두 번째의 반응이 네. 조금은 다르다. 그러네요. 공장 문 닫을 만큼은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제조업 PMI에서는 반영된 것 같고. 네. 일단 뭐 제조업 PMI에 대해서는 좀 일단에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공장이 안 들어가면서 공급이 네. 제약이 있었는데 예. 그때 사실은 그리고 나서 보조금 뭐 풀면서 소비는 언택 소비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재고가 그러면서 많이 재고가 줄었을 것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채워야 된다. 네, 그거를 채워야 된다는 상황에서 PMI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땐 어쨌든 지표가 좋은 건 좋은 대로 보되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제조 PMI의 확장 추세가 그러네요. 유지되는지는 이제 몇 개월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영국이 제2 네. 봉쇄 조치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 이 2주 셧다운만으로도 영국의 GDP가 전월 대비 2%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 한 0.6% 축소되면서 임팩트가 꽤 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좀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영국은 지금 무슨 봉쇄 조치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 같아서 또 통행금지입니까? 일단은 잉글랜드 전역의 술집과 식당 영업을 이제 오후 10시 네, 우리나라 그랬던 것처럼 비슷했네요. 예. 네,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각 가구 간의 만남을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24일부터 2주간 실시를 좀 한다고 합니다. 네. 외출, 뭐, 외출도 금지? 네. 뭐 외출 아예 금지한다기보다는 각 가구 간의 만남을 금지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평소에 이들은 각 가구 간의 만남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멘트가 이제 뭐지, 이거 정확히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피해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예.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임팩트가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든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과거의 확산일 때랑 사망률 데이터가 많이 다른 거는 사실 지표를 좀 조금만 트래킹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이 같은 추세의 변함이 없다면 저는 과도한 경기 충격은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이벤트 단기성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감염자 수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준다 비율이.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감염자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게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경제 활동의 위축이 네. 전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의 입장에서 전에는 내가 걸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와 걸려서 조금 아프면 뭐 감기 걸렸듯이 그냥 나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이제 활동력에 차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코로나에 대한 큰 일은 없을 거라는 안심? 이런 게 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든 결과인 것 같다. 이런저런 뉴스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유럽은 떨어질 땐 많이 떨어지고 또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오를 거 굳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싶기도 하고. 저도 항상 시장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할 거 어제는 왜 이랬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긴 한데 그게 요즘 그 진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소위 하는 모멘텀이 네. 되게 많이들 나오고 나서 이제 이벤트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은 이제 더 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그렇고 아래로도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크게 밑으로 막 흘러내릴 거냐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자, 중국과 유럽 이렇게 다녀왔고요. 유럽은 뭐 더 우리가 볼만한 건 없습니까? 예, 유럽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은 오늘은 이슈가 뭐예요? 일단은 미국 그 선물 시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73, S&P 500이 한 0.3%로 강세를 보이고요. 반대로 나스닥은 한 0.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만 혼자 약보합. 예. 뭐 전일 나스닥만 세지 않았습니까? 좀 네. 상대적으로 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영국처럼 하지 않겠어 라는 예. 얘기를 좀 했습니다. 락다운 없다. 예, 락다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들도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근 며칠 동안의 추세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 언택주가 소위 좀 강세로 보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예. 예.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뭐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이제 최근에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슈 하나는 지금 달러 지수가 이제 유로존에서 영국의 락다운 영향이나 이제 유로존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달러화가 이제 달러화는 강세로 갔었죠. 94. 그러면서 오늘 저도 안 보고 있다가 문득 봤는데 금값이 1900달러를 좀 하회했습니다. 아, 모르는 네. 사이에 많이 내렸네요. 예.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가격이 이제 세지니까 반대로 이제 금 가격이 약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뭐 정확하게 무조건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금값은요, 특히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딱 그런 공식이나 스토리가 사라졌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달러와의 대체 관계예요. 뭐 이러면 그런 애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에셋의 하나가 된 게 아닌가. 그냥 주식 오를 때 같이 오르고 그러다가 또 요즘은 또 다르죠? 예, 이게 근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은 이 코로나 락다운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추세가 좀 꺾였습니다. 아직도 1.6%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1.7, 1.8까지 올라갔다가 네. 좀 반대로 좀 내려온 추세가 이제 꺾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은연 중에는 금값에 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니까 묻어 있는 건가 주니까 그게 네. 약간의 생각은 드는데 뭐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금값도 네. 저는 뭐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보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달러 지수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 폭도 제약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앞단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유로존이 분기별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블룸버그 전망치에 따르면 2021년 4개 분기까지 계속 좋습니다. 미국 대비해서. 뭐 어디가요? 유로존이. 유로존이. 예, 유로존에 물론 기저효과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내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미국 대비 좋다는 건 구조적으로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이 완전히 될 수 있을까? 예. 하면 그거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정 건전성도 유로존이 미국 대비해서는 더 좋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좀 더 안 좋아질 확률이 이제 아무래도 채권 발행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지 않거든요. 그런 지표들은 과도한 달러 강세는 좀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94를 좀 넘어서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구조적인 달러 강세로 전환이 완전히 되겠느냐라고 하면 지표상으로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은 어제 오늘 많이 내렸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예. 사실은 이제 2000달러에서 하회를 한 이후에 예. 좀 굉장히 이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조금씩 내려왔던 예, 예. 것 같은데 아. 저도 오늘 눈에 확 들어왔던 게 1900달러를 하회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1800불대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매일 못 봐서 갑작스러워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900달러 위에서 꽤 놀았던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상당 기간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아직은 이걸 유의미하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예, 그냥 가격은 어느 정도 범주에서 움직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달러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아시아 통화 강세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달러 강세를 좀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통화 강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중국, 대만 같은 주요국들이 아무래도 서구권 국가에 비해서 경기 회복이 빠르니까 네,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집단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유로화의 약세가 좀 폭이 셌었으니까 달러가 단기적으로 튀었지만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그런 구조적인 강세를 막아줄 확률은 높다 정도의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환율은 방향을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항상 뭐. 그거 예측하는 게 제일 고수라고 하더군요. 미국은 또 어떤 이슈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 미 하원에서 그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단기 예산안 통과가 됐습니다. 이 여야가 싸우던 그거예요? 그 경기 부양책은 아닌데 이것도 싸우긴 했습니다. 네. 이것도 싸우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이제 연방 정부가 다시 얘네들은 가끔씩 연방 정부 셧다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막 공무원들 집에서 무급 휴가 보내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하원에서는 이제 12월 11일까지 운영될 수 있게끔 법안 통과를 했는데 제가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요소 하나는 그 원래 쟁점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정치 쟁점화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아무래도 이쪽이 자기네 표밭이다 보니까 네. 지원책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민주당이 반대했었어요. 유리하지 않으니까 선거상. 네,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합의를 해줬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얻어가는 게 있었지만 이제 대략 한 80억 달러 뭐 재학생 및 가족의 지원 예산을 받고 농민에 대한 지원은 공화당이 관철하고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어쩌면 좀 대승적인 그런 결단이 내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 뭐 물론 안 된다는 확률이 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조금의 기대를 좀 가져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에 통화정책은 이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쓸 만큼 썼으니 재정정책이 좀 뒤따라와야 한다는 게 화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장이 맘먹으면 하는데 이 재정정책은 모든 나라에서 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 예, 그게 참 미국도 어려운 보면 문제잖아요. 재정정책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재정정책이 잘 돼야 세계 경기가 산다는데 다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 저도 사실은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방금 전에 기대를 하지만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정확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뭐 반대로 그게 반대의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더 좋은 재료로 돌변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전망 자체는 좀 아직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민들 세금 얻어서 쓰는 거니까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그걸 당연히 간섭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컨셉 때문에 그런 걸 텐데.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쓰는 거는 그냥 중앙은행이 돈 찍고 정부가 받아서 쓰는 걸로 하고 예. 세금 걷어서 쓰는 건 국회에서 그때 싸우고 그쵸,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네 미국은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미국 이슈는 뭐 이전 시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종목 이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제 후에 이제 박영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오늘 나이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나이키 실적이 어느 정도였어요? 네. 일단은 이제 매출액 관련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 작년만큼 거의 했다. 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만큼 거의 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예상치가 9.15빌리언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10.6빌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디지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2% 정도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난 점도 긍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그러니까 생필품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거의 그런 개념처럼 팔지 않았나. 경기 어렵고 전염병이 돌아도 예. 인터넷에서라도 꼭 사서 신고야만은. 소위 얘기하는 뭐 필수 소비재의 개념까지 이제 된 뭐 이런 느낌까지도 주는 정도의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미국의 이제 사실 브랜드력을 갖춘 기업의 장점이 저는 이런 거라고 좀 보거든요. 개별 쇼핑몰 예.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실적을 선방해 줄 수 있는 능력치가 된다는 거죠. 전에 저희 그 회사에서 정우창 수석께서 나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런 회사들의 장점은 만약에 시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매출도 빠질 테지만 네. 경쟁 회사들이 도태되고 없어지는 시장을 나중에 점유하면서 네. 더 큰 성장으로 갖고 온다라는 컨셉에서 나이키는 실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나이키 실적을 이걸 1분기 실적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아, 이 회계 기준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이 좀 많기 각각 때문에 달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좀 이렇게 몇 월 달이 1분기인지 이번에 저희가 장우석 본부장님께 나이키 에어를 선물해 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그 매출이 이번 분기에 잡혔나 아니면 지난 분기 건가 얼핏 그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이제 아마존 관련해서 이제 번스타인에서 이제 아마존을 바이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네. 36개 주요 투자 회사 중에 유일하게 바이를 안 줬던 회사가 번스타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로 상향을 하고 그 네. 이유가 저는 이 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의 이커머스는 코비드로 인해서 영구적인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게 주요 이슈입니다. 그 다시요. 얘기에 짧은 한글이지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이커머스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영구적인 변화, 영구적인 수혜를 입게 되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침투율이 상향됐다는 걸 얘기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영구적인 변화가 훨씬 더 녹아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점점 더 장기화되는 그림은 나타나고 있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점점 좀 더 뒤로 밀리는 게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좀 보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소위 얘기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영구적인 이익이 점점 더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36개의 주요 투자자 중에서 유일하게 바이를 주지 않았던 사람마저 네, 예. 아 이제는 진짜 영구적으로 혜택을 입는구나라는 의견을 바꿨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주의 깊게 됐습니다. 봐야 되는 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온라인 쇼핑하는 거지 이거 사라지면 다시 다 시장 가지 무슨 온라인 쇼핑이에요. 그렇죠. 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예, 맞습니다. 또는 평택이다. 왜 안 웃어줘요 왜? 아직 내용을 못 들었어요. 아 우산 평택.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갔고. 어제 많이 오르더군요. 밤에. 예, 어제 많이 올랐고요. 일단 지금 나스닥 100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저는 예로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도 뭐 좀 여쭤볼까 했는데 박연주 선임연구 의원이 예. 예. 그러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박광남 선임연구 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